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3일 마감 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닥터케이가 며칠 쉬었어요 확실히 쉬니까 조금 낫네요 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닥터케이가 주식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저의 분석 내지는 저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고 본인들 투자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상 좀 쉬고 싶었는데 며칠 쉬지를 못했지만 또 방송이 하고 싶어졌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마음대로 하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 억지로 하면 좋은 내용 뭐 나가겠습니까? 그죠? 좀 쉬고 싶었고 미처 쉬었어요 가능하면 또 재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하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제가 쉬는 것도 상황 봐가면서 쉬는 거거든요 지금 달라들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코스피가 20일 밑으로 쳐졌지 않습니까 현금 100% 의견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 쉬어도 여러분들도 현금 100%의 의견을 잘 수용한다면 그냥 같이 좀 쉬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금 100% 안 하고 계신 것 같아 물론 투자는 본인들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자 코스피 마이너스 0.60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1.35% 하락입니다 뭐 쉬고 난 이후에 위로 대박 날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죠 그죠 먹을 거 없다고요 별로 그죠 단타 매매 내지는 자기가 뭐 평소에 보던 종목 관심권 종목들을 매매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큰 흐름이 하락할 것이 어느 정도 확률이 더 높아 보이고 하면 쉬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도 강하게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위로 2086 여기 위를 못 뛰어넘으면 자 지지부진한 장 계속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여기 20일은 겨우 지키고 있습니다만 총하고 깨진 다음에 20일 밑으로 처지게 되면 653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다 자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며칠 못 봤으니까 큰 흐름 같이 한번 잡아보자면 코스피에 오늘 외국인 찔끔 들어왔어요 뭐만큼 322억 들어왔네요 자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오늘 찔끔 320억 나왔는데 뭐 크게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마지막에 낙폭 크든거 조금 반등하면서 끝냈는데 뭐 크게 양호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기관도 같이 팔고 있네 이틀 동안 그죠 수급 안 좋습니다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주식 투자 5개명 중에 맨 마지막이 뭡니까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게 사실 1번이 돼야 되는데 그죠 맨 마지막으로 5개명 중 5번으로 놔뒀습니다만 우선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보게 되면 기관 외국인 양대 메이저가 매도하면서 밑으로 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달라들면 되겠습니까 노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비교적 잡아주고 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이 잡아주고 있습니다만 컨트롤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좋아서 위로 크게 땡기기 위한 모습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코스피 보면 매도 일변도 약하게 매도 일변도 한 340억까지 가다가 막판에 그냥 땡겨서 플러스권이지 그게 정상 아니고 기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 중이다 오늘 상황을 보면 그죠 외국인 기간 외국인 코스닥에서 좀 매수세 좀 잡히는 모습들 보였는데 막판에 그냥 던져버리면서 양대매에서 다 매도로 마감 자 선물로 대략 한 3800계약 정도 매도 때리다가 외국인이 급격히 땡기면서 장막판 반등세 이끌어냈다 그렇게 판단 됩니다 자 그러면 해외 선물 잠깐 보자면 자 어저께 휴장이었죠 다우존스 선물 마이너스 0.50%로 여기 밑에 또 하단을 뚫고 내려가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선물은 뭐 적인지 몰라도 미국 시장은 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운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밑으로 처졌어요.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하락하기가 훨씬 용이한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안 좋아요. 지금 현재 다우존스 마이너스 0.52% 하락,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78% 하락. 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어저께 하루 쉬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저께 뭐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 플러스해서 같이 밑으로 동반 하락한다면, 자, 월요일날 우리나라 별로 좋은 상황 안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전일 우리나라 마이너스 0.24%로 선물도 하락했었죠. 야간 선물.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쉬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국 상하 마이너스 2.49%로 20일과 60일 크게 밑으로 하락 추세로 확실하게 전환되는 장대 음봉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식 사서 오버나잇 했나요? 오늘 들고 가시나요? 이런 걸 보면 들고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월요일 안 보도록 하죠. 월요일날. 자, 일각에서 저점 매수하는 좋은 전문가 있다고 소개하는 모양인데, 그죠? 저점 매수 지금 하는 구간 아니다. 쉬어가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분 있으면 저도 좀 소개시켜주세요. 무료로 하는 사람. 그죠? 유료로 하는 거는 얼마든지 찾아가면 찾아갈 수 있겠죠. 무료 방송 중에 저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공부 좀 하랍니다. 무료인데 시간만 내면 되는데, 그죠? 자, 박스권 위주로 움직이는 환율도 박스권 중단을 돌파하고 또 상단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닥터K 수표 받은 거, 유튜브에서 받은 거 아직까지 교체 안 했는데요. 1140달러 위로 뚫고 올라가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마 거시 경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상승 강하게 하기보다는 환율 등도 급등하면서 밑으로 처질 가능성 좀더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보이거든요. 나중에 생각 달라지면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이야기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변동도 될수 있고 있는데, 한번 안 좋다 하면 안 좋다 해놓고 왜 사냐고. 딴지 걸어 샀는데, 셀트리온 딴지 걸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서 뭐 잃었습니까? 플러스 났어요. 참 어이없는 그런 상황도 많은데, 셀트리온 저는 신나게 매도 의견 여기서 딱 31만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사서 먹었으면 됐지. 22만 7천원 먹고 23만 천원에서 먹고 그 위로 올라갔습니까? 던지라 그랬어요. 밑으로 빠졌네. 22만 천원, 그죠?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운 상황입니다. 그죠? 오늘 여기가 딱 깨지면 적어도 22만 4천 정도 깨지면 던져야 돼요. 안 던지고 떠들고 계시죠? 내일 아마 밑으로 더 처지기가 더 쉬운 장이다. 월요일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딱이 여기서 던지라 그랬어요. 23만 천원. 그리고 여기 깨진 순간 다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여기서 치고받고도 이야기 드렸고, 그죠? 됐습니다. 뭐 저는 포트폴리오 제로, 그러니까 현금 100% 의견 드렸고, 잘 수용하신 분들은 수익 잘 챙겨가면서 또 다음 기회에 또잘 노리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시장 판단하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쉼 없이 매매했다면 결코 좋은 장 아닐 겁니다. 삼성전자 밑으로 처지고 있고, 처져서, 그죠? 20일 밑으로 처져 있습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 처져 있어요. 자, SDI 하지 말자 그랬어요. 밑으로 완전 이제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하지 말자 그랬어요. 안 좋아요. LG전자는 좀 관심 있다 했는데 그만 해요. 현재 LG전자 여기 있죠. 자, 올라가고 눌리고 하면 볼 텐데, IT 전기전자가 별로기 때문에 일단 그냥 좀 관망합니다. 자, 기관이 최근에 좀 관심 있어요. 현대차 바닥 빡빡 끼기 때문에 안할 겁니다. 기아차 마찬가지고. 자, 빠르게 업종별로 한번 돌려볼게요. 현대모비스 매우 안 좋네요. 안 합니다. 현대중공업. 자, 상승 전환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있으니까 한 12만 7천원, 8천원권 정도로 눌려주면 한번
관심 가져보겠다. 최근에 수급 별로 안 좋네요, 그죠? 관망입니다, 관망. 별로예요, 전부 다. 자, 현대미포. 조선주가 가장 업황 괜찮다 그랬죠? 모양이 가장 괜찮네, 그죠? 틀림없죠? 위에 있으니까, 꼭다리 있으니까 일단 패스입니다. 눌려줄 때까지.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죠? 깊은 분석, 저는 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하고 있고, 조선주가 턴 어라운드 하는 것 같다는 것은 차트에 다 나와 있다. 나머지는, 재무제표나 이런 것 간단하게 살펴보십시오. 뉴스 간단하게 체크하십시오. 우리가 체크한다고 그게 다 진실입니까? 분식회계 해가지고, 국민들 속이고 3조가 물려있네, 이러지 않습니까? 회계사가 쳐다봐도 다 속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올려놨는데. 그런데 기업 분석, 내재적 분석 많이 하면 뭐, 얼마나 크게 우리가 많이 할줄 알겠습니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싶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상관없어요. 자, 현대건설도 이제 하락하던 추세 좀 돌려냈지만 위에 57,000원권까지 얼마나 잘 돌파 시도 놓은지, 여기에 강력한 저항대다. GS건설은 추세 무너지고 있으니까 별로고요. 삼성엔지니어링, 자, 돌파 이후에 뭐 그만그만 하네요. 지켜볼 겁니다. 다음에 다시 접근하더라도 건설주는 삼성엔지니어링 접근할 거다. 자, 기관 외국인 계속 관심 있어요. 외국인 관심 많아요. 삼성물산 관심 없습니다. U+, 일단 전고점, 전고점 아니죠. 21인근까지, 61인근까지 왔는데 저항입니다. 이걸 강하게 돌파하면 위로 한 단계 더 레벨업해서 18,000건까지 갈수 있으나, 자, 아직까지 이거 안 던진 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보합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번더 치고 가는지, 좀더 들고 가시려면 15,800원 깨는지 안 깨는지 21건 체크해 보셔라. 닥터K는 조선과 통신이 가장 강력한 지금 현재 업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통신은 배당 때문 아닌가요? 배당 때문이든 뭐든 잘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딴지 못 걸어가지고 안 달라는 사람들 많아요. 참. 됐고요. LGU+, 자, 기관에 꾸준한 관심사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 막 들어오고 했는데 이제 외국인 살 던지고 있고 기관이 받아주고 있어요. 넷플릭스를 독점 공급 계약하면서 U+, 5G 내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괜찮은 종목이다. 일단 판단 듭니다. 일단 한번 강하게 밀려서 문제지. 여기를 안 깨고 왔다 갔다 더 위로 상방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 위 다시 복귀한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K텔레콤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옵니다. 자, 조선주하고 통신주 괜찮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딴지를 걸어도 좀될 만하게 걸어라, 앞으로. KT 3만 500원 던지라 했습니다. 뭐한 300원 더 가고 난 다음에 밀렸네. 밑으로 처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포스코 관심 없고, 현대제철 관심 없고, 고려아연 위에서 내려올 줄 모르네. 기다리십시오. 자, 41만 2천원권 정도로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관심 가질 겁니다. 기관 외국인 관심이 있어요. SK이노베이션, 여기 돌파하고 적당히 끊어냈어야 되는데 안 끊어냈다면 다시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워 보이는 모양입니다. S-OIL 별로고요. 정유, 석유화학, 정유주 별로. 그러니까 정제마진 노리는 회사들 현재 별로입니다. 유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LG화학도 별로라 그랬는데 밑으로 처집니다. 석유화학 별로입니다. 금융주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증권주 떡락 나오고 있는데 주식시장 뭐 좋을 거 있겠습니까? 패스. 삼성화재 박스권 이러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했다면 적절하게 치고받고 잘할수 있는 종목 처지지를 않네. 그죠? 기관이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다. 삼성생명 하자고 이야기한 적한 번도 없어요. 그죠? 밑으로 저점 깨고 내려왔습니다. 네이버 20일 돌파 시도 나오나. 자, 12만원대 저항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눌려주고 왔다갔다 하는 상황 좀볼 건데 일단 전 패스합니다. 이거 쌍바닥이라고 좋아서 잡았는 모양인데, 자, 먹을 때잘 챙기기를. 잡았던 분들은 혹시 쌍바닥이라고 잡았다면 20일 돌파하는 모양 4%대로 강하게 상승은 좋아 보입니다만 밑으로 처질 때잘 챙기고 놓으셔라. 잘 챙기고 놓으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기 저항대는 119,000원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급이 그 이전에 별로였어요. 이제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자, 공매도 많이 때렸다면 이제 환매수하는 정도 아닐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카카오 스트레이트로 쫙 반등 시도 나오네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하락세 완벽하게 못 돌렸거든요. 눌려주고 기다렸다가 다음에 우상향 전환되고 난 다음에 볼 겁니다. 야, 답해서 하냐? 예, 답해서 합니다. 우상향, 기관 외국인 매수세, 시장 턴하기 전에 웬만한 종목 말고는 다 패스할 거예요. 쉬는 것은 손실 아닙니다. 수익 못낸 것은 손실 아니다고요. 그죠? 급하게 달라들면 수익 날것 같습니까? No! 라고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NC소프트 잘 가네. 야, 여기서 잡았으면 좋았죠, 그죠? 전고점 돌파. 자, 이런 종목들, 닥터케이가 다 뽑았던 종목들 아닙니까, 그죠? 자, 어떤 게더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더 좋아 보여요. 이런 게더 좋아 보여요. NC소프트가 더 좋아 보인다. 3번 눌러, 예이야. 아니야, 뭔 똥소리. 네이버나, 이렇게 쌍바닥 빡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가 더 좋아 보이네? 4번 눌러 보세요.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우상향하는 이런 종목이 훨씬 잘 가고 더 낫다. 그죠? 이런 종목이 우상향 아닙니까? 전부 다 돌려냈어. 그죠? 적어도 위에 이평선 가로막고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이 더 좋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끝내주기 해가지고 많이 먹고 싶죠? 그것은 칼 손절이 장착된 사람의 한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칼 손절할 줄 모른다. 저점 매수했다가 착살납니다. 자, 넷마블 같이 게임 주도요. 11월, 12월 괜찮다고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고 이제 돌파 지지하고 다시 13만 원권까지 한번 돌파 시도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 11만 6천 원권 여기를 탄탄하게 지지해야 된다. 게임주는 NC소프트가 더 나아 보인다. 눌려주면 NC소프트를 한 44만 원권 정도에서 접근한 게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든 1등을 하셔라. 자, LG생활건강. 아직까지 하락 추세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스픽. 밑으로 꼬꼬라졌는데, 보십시오. 이런 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반등 나올 때, 이제 낙폭과대 반등 나온 거 아닌가요? 반등 나왔죠? 못 던졌다면 어떻게 됐다? 밑으로 쳐졌습니다.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요. 우상향하는 거 하라고요. 끝내주는 칼 손절 장착돼 있습니까?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우상향한 거 하십시오.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는 거 같죠? 깨질 때못 던지면 착살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세계 20일 돌파 강하게 한 이후에 60일도 강한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32만 5천원까지 강하게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또 대밀려버리는지 잘 체크하셔라. 아직까지 멀었어요. 제 기준은 아직 멀었습니다. 호텔신라 마찬가지입니다. 60일 강하게 돌파하는지 20일 잘 지키는지 여부만 체크하셔라. 아직까지 우하락입니다. 이마트 하지는 마세요. 안 좋네요. KTNG 별로네요. 하나투어. 자, 여행주 나쁘지 않다 했는데 나쁩니까? 위에서 아직까지 밑으로 안 처지고 있어요. 관심권에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로 돌려내고 있습니다. 농심. 자, 국내 음식료 쪽. 이걸 음식료라 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죠? 농심 하락 추세 돌파 해내고 있습니다. 오뚜기 마찬가지고 오리온 마찬가지입니다. 자, 눌려주면 이제 방향 상방향으로 턴 하는 중이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코스피 종목도 체크해 봤고요. 자, 최근에 업종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바닥권에서 음식료 업종들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죠? 음식료 업종들. 자,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통신이 강한 업종이라는 게한번더 확인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 여행주 조금 터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유가 테마인지 몰라도 대한항공 이런 거 날랐네요. 그죠? 항공주들이 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셀티는 삼행제 체크하기 전에 잠깐 댓글 한번 보도록 하죠. 23만원에 팔고 22만 1000원에 들어갔다. 셀트리온. 월요일날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22만 1000원이면 지금 20일 저항받고 있고,
처졌잖아요. 저는 뭐썩 잘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23만에 파는 건잘 하셨고요. 시장이 별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지면 21만 8천원 처지면 밑으로 더 처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댓글 좀 보고. 34분 누르셨네. 좋아요는 몇분 누르셨죠?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실시간 채팅 오른쪽 중단에 보시면 꼽혀 있습니다. 그 꼽혀 하시고 그러면 좋아요 누른 데 있어요. 좋아요 누르시고 중간에 다시 실시간 채팅 들어오면 손가락 세번 움직이면 가능하죠. 눌러 실시. 13번 눌렀네. 생각대로 님도 오셨고. 자, 죄송합니다. 자, 셀트리온 21일 강하게 돌파를 하면 좋은데 시장이 안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넘어가기보다는 밑으로 처질 수도 있고, 갑질도 했다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쪽으로는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물론 뭐 여러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자, 기업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 행동 하나에, 뭐,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만, 몇백억 이상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 기업 이미지 하나 살려보겠다고, 그죠? 캠페인성 광고도 하고, 미래를 뭐 바라봅니다. 수리, 스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왜돈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업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서 삽질하고 이러면 기업 이미지 나빠졌지, 좋아졌겠습니까? 그죠?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신우, 있지? 자, 여기 저점에서 여기 저점대를 딱 이으면 이렇게 추세선 딱 끌수 있으니까, 중요 라인, 현우님도 다시 한번 더 체크합니다만, 여기 21만 8천원권 깨지면 밑으로 더 처질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 됩니다. 21만원 정도까지도 처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벌써 강력한 추세는 무너졌습니다. 여기가 깨지면 안 됐었어요. 어디? 여기가 깨지면 안 됐다고, 22만 5천원. 요 위로 계속 놀았어야 되는데 23만원 던진 건잘 던졌는데 다시 22만 천원에 들어간 건 언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시장 상황을 판단했다면 23만원은 며칠 전에 끊었다 아닙니까? 그럼 잘한 거고 22만 천원은 뭐 그렇게 잘했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자, 강조드립니다. 자, 22만 4천원 5천원을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되고 자, 추세상으로는 강하게 못 넘어가는 게 일단 기본인데, 21도 위에 누르고 있어요.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워 보인다. 21만 8천원권 때못 지키면 밑으로 더 열려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 던지고 났다고 생각합니다. 다 던졌어요, 저는. 자, 외국계 지속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력한 반등 이후에, 여기, 이 60일에 당연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8만 1,700원대. 자, 여기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데 밑으로 5일선 깨버리면 이격이 제법 있기 때문에 급등했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면 73,000원권까지도 처질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반대로 여기 60일을 강하게 돌파해버린다면 9만원 테스트 가능하다. 그런데 쉽게 그렇게 쉽게 가능할까요? 그것을 쉽게 갈지 안 갈지는 81,500원을 얼마나 강하게 장대양봉으로 뛰어넘는지가 관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뛰어넘으면 9만원대 가기가 더 용이하고요. 밑으로 처지면 시간 더 걸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빠질 때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상승은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거의 양봉을 다 올렸죠? 굿! 저항은 살살살살. 굿입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저항받는 자리에서 굿이에요. 셀트리온도 비교적 그 상황, 여기까지는 굿이었는데, 위로 뚫고 올라갔었어야 좋은데, 힘없이 다시 밀리고 있다. 시장 상황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세 안 들어오면 힘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잘 관찰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급등 이후에 자 혼조세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나 여기 7만원대를 못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죠. 윗골이 신나게 달면서 밑으로 쳐졌어요. 밑으로 쳐지기가 더 쉬운 모양이다. 21권까지 열려 있다. 위로는 7만원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HLB. HLB도 여기 저항대 95,000원대 쉽게 못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95,000에서 10만원대는 강력한 저항대니까 크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20일은 또 재빠르게 반등 시도 놓은 건 좋다. 20일 안 깨는 게더 좋겠고, 깬다면 밑에 8만원까지도 위협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네요. 신라젠은 쉽사리 여기 저항대를 못 넘어가고 있네요. 별로입니다. 밑으로 쳐지면 66,000원 위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좋게 반등 시도 놓으려면 여기 강하게 74,000원권을 뚫고 8만원권까지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필요하다. 최근에 수급도 별로입니다. 바이오메드 밑으로 다시 20일 뚫고 내려가려는 모습. 한미약품 마찬가지로 45만원 잘못 넘어가는 모습. 유한양행 자 반등했다가 다시 밀리고 네이처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종목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 있어요. 메디퍼스트도 힘없이 밑으로 처지려는 모습입니다. 제넥신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부진. 메디톡스 61일 강하게 돌파하려는 시도는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만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정지됐죠. 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까지 점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재 IT 전기전자는 상승 추세에 전환 못했습니다. 바닥 탈피 모양 정도, 쌍바닥 모양 나오는 정도. 그래, 그것이 뭐 좋다고 생각하면 뭐 생각하는 것이겠고요. 저는 우상향하는 게 좋다. 어떤 조선주와 같이 우상향 다 터내낸 거. 그리고 통신주처럼 턴하려는 종목들. 자, SK텔레콤 턴했습니다. 관심 있어요. 최상위권 있어요. KT. 자,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돌파 나왔어요. 그죠? 자, 돌파할 것 같다 그랬습니다. 전고점 돌파 나왔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통신주와 조선주 관심 있게 보셔라. 그리고 게임 관련주 NC소프트. 자, 위로 쭉쭉 가고 있는데 자, 눌려주면 21권 정도로 오면 45만원권대 여기 돌파된 고점이니까, 그죠? 관심 한번 가져보셔라. 자, 뭐 어떻게 한다고요?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여기 다시 내려오면 뭡니까? 지지죠? 21이평선? 지지에서 사고, 그죠? 자, 다시 눌려주면 저항이 돌파되고 나면 뭐로 바뀐다? 세율 뭐로 바뀐다? 운전 중이니까 한번 봐줄게. 지지로 바뀌니까 여기 인근 오면 이평선의 지지와 함께 한번 노려보겠다. 비교적 고점대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챙겨보면서 볼 겁니다. 자, 통신, 조선, 게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엔터주 뭐 크게 좋다 그랬습니까? 그죠? 그게 좋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가다가 SM은 좀 갔네, 그죠? 엔터즈도 뭐 별로입니다. 비실비실 하고 있어요. 왜? 꼭대기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다고요, 그죠? 이런 거 들어가 얼마 먹겠다고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죠? 엔터즈도 뭐 크게 SM 제외하고는 크게 뭐 별로다. SM 좀 괜찮아 보이긴 하네. 이거는 호가가 뜬 거? 호가도 제법 괜찮네, 그죠? SM 요새 누가 잘 나갑니까? SM은 좀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웬만하면 고스닥 잘안할 거예요. 고스닥
근데 이거는 효과가 괜찮네. 제법 할만하겠네, 그죠? 자, 강원랜드도 하락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뭐 크게 가지 못하지만 모양은 뭐 그만그만 괜찮네요. 동원 FMB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 위에 뭐 적당하니 컨트롤 위해서 내비뒀는데 이건 이제 뺍니다. 이야기 말씀드릴 만큼 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컨트롤 해드릴 만큼 해드렸어요. 지지장 말할 만큼 말했습니다.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주가 바닥권 약간 탈피하려고 그죠? 하는 모습들. 자, 에코마이스트는 일단 전고점 돌파했네요. 여기 전고점이 아니라 이거 뭡니까? 저항선 돌파했습니다. 남북 경협이 약간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처했습니다. 어저께 정도에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면 오늘 강하게 돌파했어야 되거든요. 힘없이 밀려버리면서 모양이 처지기가 더 쉬운 모양을 만들어놨습니다. 미국이 급등해가지고 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추세선 끊어놨죠. 추세선 여기 깨지면 어떻게 된다? 밑도 처집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 여전히 별로 좋지 않다. 코스닥은 20일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강하게 깨고 내려오면 안 좋다. 급선무는 기관 외국인이 강력한 쌍끌리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코스피 시장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변동성 심하고 하락하기가 더 용이해 보이는 미국 선물 내지는 미국 시장도 별로고 지금 현재 아까 체크해 봤다시피 중국도 하락 중이다. 크게 하락 중이다. 중국이 2.5% 가까이 지금 하락 중입니다. 우리나라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100% 현금 보유 비중 유지하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방송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부터 1시간 무료 방송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정대로 장중에는 최근에 제가 좀 바빠서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방송 복귀하면 가능한 한 시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하시고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옆에 종 모양 모든 알림 딸랑딸랑 수신해 주시고 그래야만 유튜브가 안 보낸 거 빼고는 다 날아갑니다.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K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지인들에게 SNS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그죠? 무료인데 볼만하다. 실시간 녹화 방송들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검증해 보시고 시그널이라든지 시황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확률이 높은지는 본인들이 검증해 보시고 방송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좋다면 반드시 표시해 주십시오. 무료 방송 아닙니까? 그죠?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힘이 나겠죠? 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요새 한 4천원 봅니다, 하루에. 광고 넣을 때 열중 시원하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주말 간에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전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